굿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고용지표 발표된 것을 좀 분석해봐야 될것 같은데,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 해서 시장을 환호를 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발표된 거는 일자리 수 증가가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거는요, 미국 증시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고용 보고서는 장 시작하기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영향을 준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을 확대했다기보다는 일부 상승한 이후에 매물이 나오는 등 대체적으로 별로 뭐큰 변화는 없었죠. 그랬는데 이때부터 치고 올라가죠. 이때부터 치고 올라갔던 요인은 커들러의 발언. 그러니까 커들러가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더 긍정적인, 깜짝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북한한테 뺨 맞은 거는 반영이 안된 모양이죠? 주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도 그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세폭을 좀더 확대했던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갖고 1.42% 올라갔고 대부분 다1.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간외로 한 0.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네, 왜그 그런 거예요? 시간외로 왜 빠지냐면 블룸버그 쪽에서 그 보도를 하나 내보냅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원샷으로 그냥 다 하려고 처음에 스몰딜 얘기했다가 변심해서 빅딜로 아, 얘기를 이번에 했었잖아요. 그 중국하고 예, 스탠스가 그랬는데 이제 빅딜로 하면서 뭐 생각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막 나왔었는데 언론 보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몰딜과 관련된 보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국이 스몰딜을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정말 스몰딜로 하려고 하느냐 또는 지금 현재 뭐 탄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협상의 뭐 하나의 전략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재차 일부 불확실성이 좀 유입이 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죠. 그 관계자들이 발언했다라기보다는 뭐 중국이 이런저런 할 거다라는 코멘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4% 상승한 데 따른 일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한 0.5%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주목할 부분은 일단 관련돼가지고 그 호주 달러라든지 그 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라면 이 상승 출발하기 만들었던 요인 고용 보고서 좀 볼게요. 고용 보고서 보면 그 13만 6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달 13만 건 발표했던 그 전달의 흐름이 16만 8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 전건도 15만 9천 건에서 16만 6천 건 이미 상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지가 않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실업률이 하락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용이 견조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유입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 그 뭐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 이게 13만 6천 건이 나왔다라고 해도 그 전건들이 많이 상향 조정했고 특히나 이게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아니라 뭐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한 것 때문에 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미중 그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일부 완화된 점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계속적으로 0.3% 0.4% 계속 증가를 하던 시간당 임금이 마이너스 0.00. 그러니까 뭐 소폭 하향 조정된 거죠. 이걸 감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완전하게 크게 개선된 것도 아니고 기준선이 이게 15만 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 한 해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5만 건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소폭 하락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그 연준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리를 그러면 동결하겠네 이런 이슈도 아닌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해요. 골디락스. 골디락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정 정도 뭐 좀 반영돼 있다라고 전망을 해서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결국은 미증시의 상승은 고용보고서 결과가 아니라 커들러의 발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있을 10, 11일 날 있을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가 고용보고서 아니고 그 무역협사 미중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야 그 계속적으로 JP모건이나 그런 것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니케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초 그 마감 직전에 발표했던 거 뭐 한 아이폰 11에 대해서 한 800만 대, 한 10% 정도가 더 증가될 거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폭 좀 더 확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워크라든지 뭐 이 커버 같은, 네, 브로드컴 같은 애플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이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이런 산업재들이 좀 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주변 상황 그렇고 우리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오늘 LG전자 나오는 거 맞나요? 네. 실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일 삼성전자도 시장의 뭐 예상보다는 좀 양호할 거다. 7.4죠? 뭐 모르죠. 7.1 넘냐 안 넘냐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는데. 벌써 언론에서 7.4가 나와가지고 이게 참 갈수록 이렇게 그 리비전하는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또 뚱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좀 낮춰놓고 있지. 예?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 갖고 이번 주에 좀 발표될 것들을 좀 보면 결국은 그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주 초반에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월 연결장이 이번 주에 발언들이 많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계속 발언이 있어서 파월 연결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발언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언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추가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있지만 일단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들 그다음에 뭐 3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응찰률에 따라서 채권시장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또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거기다가 그 EIA, 그다음에 OPEC, IEA 같은 그 세계 3대 원유 시장과 관련된 주요 기관들의 월간 보고서가 또 발표가 돼요. 여기에서 지난번 사우디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보면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좀 있는데요. 중국이라든지 뭐 독일, 뭐 EU 같은 대원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 결과 자체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커들러와 특히 커들러가 깜짝 놀랄만한 긍정적인 소식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 후반에 갔을 때 일단은 그와 관련돼서 스몰 딜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급등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후반에는 일부 좀 매물이 좀 출혈될 수 있다.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예,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홍콩 이슈라든지 그러니까요. 북한 이슈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데 북한 이슈야 워낙에 북한 입장에서도 경기 개방 속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판을 뒤엎을 가능성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친다 치더라도 홍콩 이슈가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뭐 북한이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뺨 한번 맞은 게 있으니까 반격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홍콩이 지금 이게 잘못하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또 비난받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막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훅 밀렸잖아요. 그게 이제 홍콩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날 그 시각에 홍콩에서 그 북면 금지법부터 해서 긴급 그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좀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복면금지법은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일부에서는 계엄령 선포 전 단계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아니 그날 이제 확 빠졌었거든요. 지금 홍콩이. 홍콩에서는 저기 그 민주 정부 임시 민주 임시 정부 수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 중국 입장에서 참을 반란이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되니까 뭐 정부 입장을 좀 본다면은 계엄령을 선포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말이죠. 그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주말에 같은 경우는 JP모건 직원이 이제 맞는 그 고객들한테 그 맞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뭐 가게들이 다 불타오르는 예전에 LA 폭동 흑인 폭동처럼 아. 그런 식의 지금 격화된 반응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또 실탄 발사가 있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이 확산되기보다는 일단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더 확산이 돼버리면 중국에서 뭐 결국은 그 군대가 이제 파견이 될 수도 있어서 파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이게 그 중국에 대한 규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전이가 돼서 중국 내부로 더 전이가 돼서 중국 내부에서 또 이런 시위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거 천안문 사태처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